네, 머피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써던 점보가 빠지는 바람에 네. 저희가 나온 거 다섯 대를 이번에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쉬워요. 안타깝게 뭐 써던 점보는 다음번에 입고 되는 대로 리뷰를 진행해 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네. 허밍버드를 한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색깔이 조금 연해요.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실제로 두대 놓고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빨간 기가 조금 덜합니다. 약간 그쪽이 좀 쨍한 주황색이라면 이쪽은 조금 연한 오렌지 빛깔 같은 느낌으로 살짝 색상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릴릭이 좀더잘 보여요. 그러게요. 여기가. 앞쪽에 그 피니쉬가 그죠? 깨진 문양이 훨씬 더 눈에 잘 네, 들어오네요. 잘 보여요. 네. 뭔가 라이트 에이지드인데 살짝 라이트 에이지드, 헤비 에이지드 사이 정도 느낌 맞아, 맞아. 나게 잘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스펙은 빠르게 훑고 사운드 비교에 포커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2214-3004 모델이고요. 913만 원, Made in USA, 전장 102cm, 무게는 40g 더 무겁습니다. 1.86kg, 두께 119mm, 구프레티 뚤레는 1mm 더 가늘어요. 77mm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냇감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쉐입은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서멀리 에이지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축구판 마호가니,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네금 마호가니 라운디드 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은 곧또 키스톤 버튼 그린키, 금장의 그린키. 너트는 본넛, 왜요? 굉장히 그린키. 금장의 아, 그린키. 굉장히로 들었어. 굉장히 그린키. 아유, 굉장한 굉장히. 녹색이네요. 나 금장이라고. 굉장히 그린키. 야, 왜 그린. 이러지? 네, 베리 그린이죠. 굉장히 그린키예요. 네. 금장의 아, 그린키. 금장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트 본넛의 43.81mm 너비. 스트링은 012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프레스의 로즈우드 트레디셔널 벨리 업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0.5 나왔는데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점수의 변동이 있을 만큼의 차이가 느껴질 것인가?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맨날 제가 먼저 얘기해서 할말 먼저 했다고 네. 얘기하시니까 이번에는 명호 씨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난 모델과 차이점이 뭐 저한테는 좀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래요. 어떤 느낌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머디해요. 머디하다. 네. 오.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머디한데 이게 뭐랄까 랠릭이 된다는 게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약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왜냐하면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신품으로 같이 나온 거는 거의 비슷하고 그게 이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랠릭은 랠릭 하는 위치마다 또는 어떤 그렇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랠릭이 좀 많이 보였던 게 얘가 더 많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어떻게 보면은 그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 교집합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허밍버드에 비해서 중저역대가 좀더 올라왔다. 그래서 맞아요. 빈티지한 느낌이 좀더 든다.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 미들은 조금 빠지고 베이스는 더 올라갔어요. 네, 머디한 느낌. 그게 맞아요. 그 느낌인 비슷해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뭔가 그 머디하다라는 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 그렇구나. 밑에가 뭉치고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음이 좀더 강조가 된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음이 빠지기 때문에 미들 하이 영역이 좀더잘 들립니다. 아, 잘 맞습니다. 들리는데 그 밑에 그 베이스가 존재감이 뻥. 뻥 어, 하는 느낌이 그렇지. 조금 더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설명 시간 잘하네. 먼저 해야 되겠네. 짜증나네.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허밍버드가 굉장히 플랫한 팝적인 사운드라면은 그치. 여기서 미들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1차 탑머피가 되면서 미들이랑 로우가 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모델로 오면서 미들은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베이스는 조금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하이가 살짝 잘 들려요. 그래서 원래는 000이었어. 그 다음에 220이 됐어. 그 다음에 310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에서, 그렇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런 요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약간. 그러니까 원래 그 허밍버드가 하이 대역이 워낙에 잘 살아있다 보니까 그 빈티지로 이제 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탑머피가 아닌 부분, 그런 이제 허밍버드에 비해서는 하이가 낮아진 게 아니고 중음과 맞아요. 저음의 역할 때문에 하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덜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그 J45 같은 경우에는 탄모피를 만나서 이쪽 여기가 바삭해지면서 하이 쪽이 상대적으로 살아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여기가 올라오면서 하이 쪽이 상대적으로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운드랑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사운드가 변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했을 때 분명히 디자인적인 사운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저음이 있잖아, 저음. 제가 머리하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중음역 때 바삭함이 좀 상쇄된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저음이 확실히 좀 더 네. 더 좀 더 둠 네, 둥 하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좀 세죠. 네. 자, 이번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너는 기억한다 쳐볼게요. 네. 그래서 하이가 좀 잘 들리죠. 네. 고음이 다른 악기 같은 느낌. 맞아요. 밸런싱이 확실히 좀 지난번에 했었던 것과 사운드의 차이가 좀 네, 있습니다. 느껴지죠? 좋아요. 그럼 이것도 라인 한번 들어보고. 네, 라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라인도 이제 고음 저음이 확연히 다르게 나겠죠. 네. 굉장히 밝고 상당히 밝아요. 근데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그죠. 네. 땅 악기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지컬이 지난 시간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냥 스케일만 쳐도 완전 다르죠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 허밍버드 1, 이게 2번이고 지난 시간 1번이라고 했을 때 네. 건우 허밍버드 1, 2번 중에 뭐 선택할래? 2번 이거? 2번 이거지? 오 저는 1번. 저도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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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확실히 건우가 더 훨씬 이 저음현에서 이렇게 벙, 둥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사운드 차이가 나는 허밍버드 잘 비교해 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동화책은 이 D현을 예, 뻥 치고 울려야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 대의 기타로 합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제 드랍디 같은 거 할 때 네,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렐릭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뭔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렐릭에 따라 시리얼도 그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다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모두에게 다르게 흐른다. 세월은 모두에게 다르게 흐른다. 좋네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원래는 마왕, 마오가니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더 좋아졌다는 뜻에서 마황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탐모피 자체가 이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다. 되는 대로 느낌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이더스의 왕, 마왕. 탐모피가 마왕. 마왕이다. 탐모피가 마왕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좋네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들으면서. 네, 그래서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점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하는 짓이 또 똑같죠? 지난 시간에서 둘 다 사운드만 하나씩 빠졌습니다. 네. 저희는 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운드가 하나씩 빠져서 명호 씨는 35121616 저는 35111618 해서 점은 79, 80, 79점, 80.5에서 79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탐모피 시리즈 같이 만나봤고요. 재밌었어요. 탐모피 5대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라이트 에이지드 말고 헤비 에이지드에 대해서도 한번 어쿠스틱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꼭 한번 보고 싶고 궁금해요. 네, 그리고 오늘 빠진 그 서던 점버 로즈우드 모델 저희가 입고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모피는 깁슨에서 일렉에서 할 때와 어쿠스틱에서 할 때는 전혀 결과물에 이제 우리가 기대치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 헤비로 가게 되면 여기 막 빵꾸 날고 이럴라나?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그건 사운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른 헤비 모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탐머피와 함께한 커스텀샵 시리즈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